안녕하세요. 오늘의 1분 미술관 라팡무현대 미술관의 정연선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또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게 줌과 유튜브 배경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만나볼 작품은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 작가의 홍매화 책가도입니다. 깜깜한 어둠이 거치고 난뒤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작은 불행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작품을 저의 사무실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두고 틈틈이 감상을 하면서 저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소확행을 누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서 일상에서 특별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행복을 함께 누리러 가보실까요?